오늘 아침은 쌀쌀하다 못해 조금은 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대신 낮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합니다. 특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0도 내외를 보이며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 산지로는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5월이 코앞인데 부쩍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일부 산간 지역에는 얼음꽃이 피기도 했다는데요. 기온 변화가 계속 들쑥날쑥한 만큼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실시간 기온 변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